자, 양수 A에 대해서 FX는 무슨 적분값인데 최대값이 32다라고 이야기를 하네. 그럴 때저 힌트에서 우리가 뭐 A를 구해야 되나? 그러고 나서 곡선과 A와 3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. 맞나요? 최대값이다. 최대값은 양수 A에 대해서 최대값. 일단 F0는 0인 것 같아요. 미분해 볼까요? F'X는 A-X에 E에 X 이렇게 되는데, 지수니까 얘는 항상 양수. 그 다음에 A가 양수라는 거 알고 있고. 그럼 X가 A보다 작으면 양수죠. 그렇다면 이 부분 프라임은 어떻게? A를 기준으로 생긴 거는 곡선이겠지만 A보다 작으면 큰 애가 앞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대략적으로 F'X는 이렇게 했구나.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최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. 계속 감소할 테니까요.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최대값. 최대값은 FA구나. 얘가 30이구나라는 힌트가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FA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A-의 T, E의 T, DT. 적분해 봅시다. 얘가 32가 되도록. 한 번에 해볼까요? 적분하면 E의 T A-의 T 마이너스의 적분 그대로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올 텐데 얘를 바꿔주면 되겠네. A를 대입하면 0. 자, 0을 대입하면 얘는 1. 그 다음 T 자리에 0 대입했으니까 얘는 A. 아, 저거 맞나? 뭐가 이상한데? E에 A 대입하면 0. E에 A. 맞겠죠? A 대입하면 0. 0 대입하면 A만 남다. A만 남다. 뭐가 이상한데? A 대입하면 0. 아, 마이너스네요. 남산하다가 실수. 자, A 대입하면 0 되고, 빼기 0을 대입하니까 여기서 A가 나오죠.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남고, 적분해도 ET니까 대입하면 E에 A 되고, 0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1이 되고,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얘가 30이다. 자, 알게 된 힌트는 이거. 그렇다면, Y는 3의 2의 X 이 부분, 계략적으로 그림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, X가 0일 때는 3 지나는 거랑 마찬가지인 이런 지수함수일 텐데, 여기가 3이고요. 여기는 자, A가 어느 값이 있겠죠? 양수 어디까지? 여기는 A. 그 다음에 Y는 3.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넓이가. Y3과 X는 A와 곡선으로 둘러싸인. 자, 그렇다면 넓이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3에 EX만 구하면 될게 아니라 3을 빼줘야 되겠죠. 따로 적분해도 되고, 이 식에서 그냥 빼기 3 해가지고 적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적분을 해서 3에 2의 X 마이너스에 3X 0에서 A 대입을 합시다. 대입하니까 3에 2의 A 마이너스 3A
그 다음에 0 대입하니까 0 대입하니까 3, 0 대입하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힌트가 3으로 묶었을 때 2의 a-3인데 이제 요 힌트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. 2의 여기에서 2의 a의 마이너스 a가 이게 넘어가니까 33이 되죠. 이거를 이제 여기에 적어주면 되죠. 여기에 33 대입하니까 99 마이너스 3 96 해서 답은 96이다 이런 형태로. 적분 자체가 어렵진 않죠.